이데일리 TV입니다. 일진파워, 마니커 FNG,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빙그레, 한일네트웍스, 배럴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하나금융지주, 삼성제약, 현대모비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차, 기아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ENF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바이오사이언스, 한국콜마, 형지엘리트, 국제약품, 배럴 선정했네요. 자, MTN으로 가보죠. CS윈드, 일진파워, 모두투어, 신세계, 대한전선, SK머티리얼즈, 그리고 라온시큐어, 현대차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슈 체크도 꼼꼼하게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 종목도 준비해 오셨죠? 네. 네, 첫 번째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는 현대차를 선정했습니다. 예. 판매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최근 주가 흐름이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네. 오늘 종가는 지금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포함해서 6거래일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러네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 흐름이고 기아차는 1%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니 근데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지금 완성차 기업의 공장을 좀 멈춰 세웠다 이런 뉴스들도 있고 여러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실적이 나왔다는 거죠. 네네. 저 굉장히 또 의외로 좀 시장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국내외 포함해서 32만 대를 5월 한 달 동안에 현대차가 팔았는데요.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7% 더 많이 판 수치라고 합니다. 국내는 12.4% 줄긴 했는데 해외에서 67.7% 늘어난 실적을 보여주면서 너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서 수치가 좀 나쁘게 나오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들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인 것도 있었는데 예. 의외로 많이 팔았다 이런 소문이 또 시장에서 좀 나오면서 좀 주가가 선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내수가 줄어든 것은 뭐 반도체 때문이다 이렇게 현대차에서 설명했는데 뭐 골드만삭스가 최근 리포트를 냈는데 그 현대차에 대해서 매수 리포트를 냈어요. 그런데 근데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2분기 그러니까 이번 달이 이번 달에 좀 피크를 찍고 앞으로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좀 지금 사두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리포트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또 외국인 수급에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현대차 기아 를 사라 뭐 네. 이런 이제 리포트가 나왔다는 건데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반도체 수급 불안보다는 또 완성차에 대한 강한 수요에 초점을 더 맞춰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 초점이 나왔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 현대차 그룹이 약 한 11% 정도였네요. 시장 점유율을 네.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네네. 이 정도면 얼마나 팔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완성차 수급 수요가 높잖아요. 그래서 예. 막 다들 막 차 사면은 막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아, 남들은 돈도 많아 이러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백신 접종도 있고 워낙 또 경기 부양책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고 얼마나 팔았냐면 지난달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 포함해서 네. 17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근데 이게 현대차가 9만 대. 를 팔았는데 이게 또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50% 늘어난 수치라고 하고요. 대단하네요. 네, 기아차는 8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작년보다 70%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기아차가 굉장히 많이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고 그 현대차 점유율로만 따진다고 하면 5.9%고 기아차로만 따지면 5.1%여서 둘이 합쳐서 이제 11%인데 기아차가 점유율이 5%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현대차 기아차가 11% 어느 정도냐면은 GM보다 더 많이 판 거고 뭐 닛산, 폭스바겐보다 더 점유율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일본 차가 워낙 또 미국에서는 합리적인 차로 그 많이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혼다와 격차가 지금 0.1% 포인트로 줄어든 상황이어서 예. 이런 추세만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혼다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과 아우가 힘을 합쳐서 잘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네. 근데 이건 뭐 5월 실적이 한정된 얘기긴 했고요.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뭐 전기차, 수소차나 이런 환경차 네. 관련해서 친환경차에 얼마나 또 잘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차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가 사실은 굉장히 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친환경 대응 상황을 증권가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나요? 어떻게 보나요? 사실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사실 긍정적인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예.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낸 리포트가 좀 최근에 나와서 좀 시장의 주목을 좀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엇갈린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삼성증권이 최근 보고서를 냈는데 예. 이제 사실 그 현대차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게 발빠르게 이제 EGMP 플랫폼 만들면서 전기차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테슬라를 뒤이을 수가 있겠다 추월하진 못하지만 예.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뭐 올해 들어서 폭스바겐이나 GM, 포드 이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현대차가 경쟁력이 있냐 뭐 이런 삼성증권의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좀 낮추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는데 뭐 이건 이제 삼성증권 보고서에 한정된 얘기여서 아직까지는 소수 의견이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현대차의 그 전기차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사실 그 디지털 전환이 좀 느린 독일 자체가 산업 자체가 좀 디지털 전환이 느리고 예.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캐시를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이렇게 IT 전환할 수 있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또 IT 기업들 워낙 많고 협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현대차가 좀 우위에 있지 않냐 이런 전망이 우세적인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던 걸 보면은 좀 그래도 의견이 좀 엇갈린다고 좀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현대차를 접근을 하려면은 정말 이 전기차를 얼마나 잘 대응을 하느냐 이게 네. 관건인데 아직까지는 좀 전망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네. 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죠.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빙그레를 선정했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빙그레가 해체제가 빙과 사업부를 이제 떼어내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처음 맞는 여름이 올 여름이어서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빙그레가 지난해 10월에 이제 해체제와 빙과 사업 부문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샀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데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단순히 뭐 매출 크게 이 부분도 좀 늘어나게 네. 되는 건데 그렇죠. 얼마나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죠? 네, 작년에 그 공시 보면은 빙그레 매출이 9,500 100억 원이었는데 올해 이제 증권가 컨센이 빙그레가 1조 1,4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한 2,0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그 2,000억 원 늘어난 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근데 증권가에서는 매출액 자체가 1조 원 레벨을 넘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1조 클럽이다, 1조 클럽 가입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의미 부여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매출이 1조 원대를 넘어서게 되면은 향후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이런 예. 업계의 좀 위상이 높아졌다 좀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빙과 시장은 지금 뭐 가정용 대용량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또 최근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동네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여름 이제는 이제 여름에 들어서지만 1분기 1월, 2월, 3월은 별로 덥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벌써 작년보다 한 15% 정도 빙과 업체 전반적으로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올 여름에도 기대해 볼만하다. 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해태를 품고 나서 빙그레가 1조 클럽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1분기에 네. 벌써 그 정도면 올여름은 진짜 더 기대가 되네요. 성수기이기도 네. 하니까요. 네네. 빙그레와 해태 아이스크림 갑자기 떠오르는데 아. 우리 방송 전에 좀 찾아봤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해태 하면은 저는 쌍쌍바가 혜택 거였는지 쌍쌍바. 이제 알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이제 둘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아이스크림이잖아요. 추억의 예. 아이스크림. 맞습니다. 예. 저도 뭐 폴라포 예전에. 아, 폴라포도 정말 좋아하는 학교 문방구에서 많이 팔아서 혓바닥 약간 이렇게 색깔 이렇게 네, 보라색, 소다맛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저 혜택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네요. 예. 브라보콘도 혜택 거라고 예. 하셨죠. 그래서 아, 빙그레가 굉장히 저력 있는 기업을 샀구나.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 지금 벌써 여름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 안 되는데 비도 많이 왔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올여름이 더 많이 더워질 전조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폭염일수가 더 늘어난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폭염일수가 작년보다 한 2.1 정도 늘어날 것이다. 좀 그렇게 전망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래 좀 성수기인데다가 올여름에 더 덥다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실적이 좀 안 좋았는 게
그 장마가 길어서 또 네. 비가 계속 오면 또 아이스크림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장마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좀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뭐 비가 물론 많이 오지만 작년만큼 비가 많이 안 올 것으로 예상. 요즘은 주말마다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요. 더 속상한 것 같아요. 네, 장마철은 어떨까요? 장마철에 올 거 미리 내리지 않나. 네.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강수량이 좀 적을 것이다. 좀 이렇게 기상청에서 전망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도 좀 이 빙과 업계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빙글의 입장에서는 더위가 좀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지만 저는 좀 안 왔으면 좋겠는 마음이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 이 빙글 혜택 같은 경우는 빙글에로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네. 저도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예. 그 바뀌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들여서 이미 지금 합병을 완료한 상태긴 한데 뭐 흡수합병을 한 상태는 아니고 그냥 별도의 브랜드로 이제 같이 이제 가는 형태를 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혜택 아이스크림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보콘, 쌍쌍밥, 플라폰은 그대로 혜태로 나온다는 네네, 거죠? 네, 그대로 나온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억의 아이스크림 얘기 너무 즐겁네요. 네.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다음 종목은 모두투어입니다. 워낙 또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을 그렇죠. 텐데요. 그 앞서 현대차도 목표가 하향 리프트 잠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뷰는 긍정적인데 좀 우려 섞인 시각이 좀 리포트에서 섞여 나오고 있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뭐 지금 제 주변에도요 하나둘씩 이렇게 예약해서 백신.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네네. 백신 예약을 해서 맞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주변에서 너도 맞았니? 막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유행인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다행히 여행 시장이 회복되는 것은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우려감 섞인 이야기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네. 부분인지 좀 체크해야 할 것 같아요. 네네. 방향성은 당연히 회복하겠죠. 예. 사실 그런데 주가가 너무 올랐다. 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아직 장이 안 끝나서 이제 전날 종가로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모두투어가 올해만 주가가 5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으실 텐데요. 나의 뷰가 맞았다 이러면서 근데 많이 오르기도 올랐고 그러면 왜 여기서 더 안 오르냐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 시작도 안 되는데 왜 더 안 예. 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전문가들은 여행 트렌드가 달라졌다 물론 뭐 이것도 다들 많이들 아시는 얘기인데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까지여도 이미 여행 시장은 성장하긴 했는데 예. 그 여행사의 주 수익원이 이제 패키지 여행이잖아요. 패키지 여행은 예전부터 계속 감소 추세였기 때문에 이게 백신 맞아서 이 여행업이 다시 이제 부활한다고 해도 이 패키지 사업이 다시 부활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개별 좀. 여행을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패키지 여행객 비중이 2017년에는 43%였는데 예. 2019년에는 29%로 내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내려오고는 추세여서 이런 추세가 바뀔 것이냐는 좀 의문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주가가 좀 고점이 아니냐. 좀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백신 여권 얘기도 나오고요. 뭐 그러면서 오늘장에서 뭐 보안주들도 많이 오르고 있고 네네. 백신 여권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 결국은 그만큼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이런 국민들의 마음이 맞습니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주가적인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여행사 업황이 회복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주가에 반영된 상태라는 이 분석이 많다는 거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라 이런 네네.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도 예, 어제나 그제 좀 고점을 찍고 약간 예. 이제 조정받는 모양새인데요. 그 매도 리포트를 내지 않았어도 지금 이미 매수 리포트 그러니까 그 목표가가 지금 이미 뛰어넘었어요.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예. 그렇고 뭐 1위 업체인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매수 리포트긴 하지만 이미 그들이 제시한 목표가를 현 주가가 뛰어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좀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당초 여행업계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제 백신 개발되기 전에는 네. 그 여행사들 중소형 여행사들이 문을 많이 닫아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이런 상위 업체들이 굉장히 좋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고 실제로 유효한 것 같아요. 이제 그 통계를 보면은 그 중소형 여행사들 한 900개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제 모두투어나 하나투어 실적 연결이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증권가에서는 얘기 안 되는 상황이고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예. 예, 나중에 실적 나왔을 때 아, 이제 그 수요가 여기로 왔구나. 그때 이제 좀 후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추세 대응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여행 관련주들 모두 하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1에서 거의 뭐 4%까지도 빠지는 흐름인데요. 함께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도 알아봤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